바삐 식사를 마친 직원들이 다시 모인 곳. 작업은 늦게까지 이어졌는데요. 일단 트레일러 외관을 완성했으니 전기 배선 작업을 마무리 지을 차례입니다. 이 트레일러에선 배터리를 이용해 전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인데요. 전기가 이쪽에 들어와요. 이쪽에 들어와서 이쪽에 콘센트 하나, 이쪽에 콘센트 하나. 그래서 양쪽에서 이제 콘센트 꽂아가지고 안팎에서 전기 사용할 수 있게끔 지금 배선 작업하고 있습니다. 벽체 안쪽에 합판을 덧대는 것으로 인테리어 작업을 마감합니다. 트레일러에 부착할 타이어를 휠에 끼우는 작업자. 이 과정은 아무나 할 수 없어 가장 노련한 작업자가 담당합니다. 타이어가 두껍다 보니까 그리스가 강해서 하다가 타이어 찢어먹고 막 이렇게 하니까 그냥 타이어 깨지겠네. 하나에 20kg이 넘는 자동차용 타이어. 힘줘서 딱딱한 고무를 밀고 돌리고 타이어를 들어 옮기느라 온몸이 금세 땀 범벅이 드는데요. 요거 한 10대 정도 찍고 나면 아주 땀이 쏙 빠집니다. 오늘 작업한 타이어는 트레일러 10대 분량인 20개. 2시간 가까이 씨름하고서야 일이 마무리됐습니다. 이거 집에 들어가시면 좀 어떠세요? 아, 그냥 놓고 뻗죠 뭐 뻗죠. 불경기에 네, 바쁜 것도 참 행복한 일이니까 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일할 수 있는 행복, 그 속에서 작업자들은 지난 하루를 보냅니다. 트레일러에 사용하는 판재는 이곳 작업장에서 특수 도료를 이용해 도색하는데요. 그 과정이 만만치 않습니다. 가루가 이제 철에 이렇게 딱딱 붙는 원리인데 가마에 들어가서 200도에서 구우면 칠이 녹아요. 녹아가지고 물건이 나오면서 코팅되는 그런 원리로 되어 있는 거예요. 방호복을 입은 작업자가 판재 위에 가루 형태의 염료를 고르게 분사하게 되면 정전기 원리로 가루가 판재에 붙게 되는데요. 이걸 특수 가마에서 구워내면 이렇게 색칠한 듯 매끄럽게 판재 표면에 입혀지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페인트를 칠한 것보다 강도가 좋아 칠이 벗겨지는 일이 적다는군요. 트레일러 같은 경우를 하게 되면 하루에 10대 정도 저희가 이제 작업을 10대 정도 하루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도장 방식을 분체 도장 방식이라고 하는데요. 오전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이어지는 도색 작업. 하루 평균 10대 기준으로 약 150kg의 도료를 사용하는데 이렇게 하루 종일 작업해도 요즘같이 주문량이 많은 철엔 물량을 다 감당하기가 힘들다고 합니다. 드디어 작업이 완료됐습니다. 하루 종일 입고 있었던 방호복에 붙은 가루부터 에어건을 이용해 날려버리는 작업자들. 도색 작업장 안에서는 염료의 기능이 떨어져 냉방기를 돌릴 수가 없는 탓에 작업자들은 그야말로 구슬땀을 쏟는 하루를 보냈습니다. 완성된 벽체는 이제 조립 작업장으로 이동하는데요. 또 하루, 정신없이 흘러가는 트레일러 공장의 시간. 10명의 작업자가 분주하게 각자 맡은 부품을 조립합니다.
몸체 조립이 완성되면 이제 텐트를 설치할 순서. 그러기 위해선 우선 이 커다란 봉을 몸체에 부착해야 합니다. 여기 이제 텐트 폴입니다. 폴이요? 네. 텐트 잡아주는 기둥이 처음하고 그런 거죠. 베이스에다 이렇게 기둥을 심어놨어요. 이 심어놓고 얘를 이제 핀으로 고정을 시켜가지고 회전하면서 기둥을 세우는 거거든요. 이 정도 크기의 기둥은 4인용 텐트를 고정하기 위한 것. 커다란 텐트 무게를 버티며 움직일 수 있도록 폴대와 몸체를 단단히 고정합니다. 그리고 움직이거나 치워두는 데 문제가 없는지, 휘어진 곳은 없는지 등을 꼼꼼히 확인하는데요. 이제 모든 점검이 끝났으니 활용 점정, 옷을 입힐 일만 남았습니다. 텐트도 씌울 거예요. 텐트를 씌우고 폴대에 텐트를 이제 고정하는 작업, 그리고 이제 트레일러에 텐트를 고정하는 작업이 이제 바로 이어질 겁니다. 그렇게 되면 마무리되는 겁니다. 네네. 이곳은 폴딩 트레일러용 텐트를 전문으로 제작해 납품하는 업체. 10여 명의 직원이 분주하게 각자 맡은 부분을 제작하는데요. 캠핑카처럼 네? 위에다가 이제 세워갖고 하는 그런 텐트라고 볼 수가 있죠. 이거는 1년 연주당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텐트라고 볼 수 있어요. 약 400제곱미터 너비의 공장 안에 가득한 재봉틀 소음. 좀 두텁고 질긴 원단을 바느질하기 위해 공업용 재봉틀이 씩씩하게 돌아갑니다. 트레일러 텐트에는 900대냐 원단하고 이제 그 폴리카틴하고 들어가는 거고, 이제 굵은 원단은 제가 상당히 견고하죠, 질기. 이런 원단은 아주 쉽게 이렇게 찢으면 그냥 이렇게 찢어지는데, 네. 이 원단은 뭐 거의 이 원단은 이런 거는 찢어도 잘 안 찢어지죠. 이건 900대 원단이라서 잘 안 찢어져요. 보통 얇은 옷을 만들 때 사용하는 실이 20데니아 정도의 원사. 900데니아의 실로 만든 원단은 천막이나 막사 등을 만들 때 사용하는 매우 질긴 천입니다. 이렇게 특수 재질로 만든 텐트는 각 부위별로 바느질해서 다시 합치는데요. 네, 부품별로 각 부위별로 문, 거실 창문, 침실 창문, 침실 후면 그렇게 다 부분 작업이 되고 지붕이 돼 있고 있는데, 도킹을 시키면 전체 텐트가 되는 거예요. 이 텐트를 잇는 작업은 주로 가장 경력이 많은 작업자가 담당합니다. 제품이 울거나 찢어진 곳이 없는지 천천히 확인해가며 제품을 잇는 작업자. 이 텐트는 보통 캠핑에서 사용하는 4인용 텐트보다 커서 가로 길이가 8m 남짓 된다는데요. 일단 텐트 모양은 완성됐습니다. 접어가지고 접어서 이제 가방에 담아서 보내면은 트레일러 펼쳐놔놓고 거기다 탑 걸어가지고 탑재하죠. 텐트 제작의 마무리는 봉제선을 코팅해서 오염물질이 들어갈 수 없도록 말끔히 메꾸는 것. 방수 기능이 있는 우레탄 테이프를 봉제선 위에 붙인 뒤 열을 가해서 매끄럽게 코팅시키는 겁니다. 봉제선이 들어갔기 때문에 네. 구멍이 났기 때문에 네? 그걸 구멍을 매끄러야지 빗물이 안 들어오죠. 거의 봉제 들어가는 부분은 지퍼를 빼놓고 다 해주는 거예요. 지퍼 부분 빼놓고 다 해주는 거예요? 네. 쫙 붙어버려갖고 네. 네? 구멍을 메꿔버렸다.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바깥을 쳐놓고 빗물이 이렇게 흘러내려도 이 안은 안 들어간다는 거예요. 잠시라도 긴장을 놓으면 그간의 공정을 모두 망칠 수 있는 작업. 기계에서 눈을 떼지 못하고 신중하게 작업을 이어가는데요. 그런데
가만히 옆에 서 있어도 느껴지는 열기. 우레탄을 녹이기 위해 열을 가하다 보니 순식간에 뜨거워진 겁니다. 열이 540도니까. 아니, 540도면은 100도면은 화면이 끓어지는데 여기서 일하시면 더우시겠어요. 네, 그렇죠. 말 그대로 어느 것 하나 쉬운 것이 없는 과정. 하지만 이제 바쁜 철은 시작에 불과하다는군요. 50개 중에 10개는 하고 40개 지금 하고 있어요. 하면 한 2주 정도 작업을 해야 돼요. 2주 정도요? 예. 시간이 꽤 걸리네요. 예, 꽤 걸립니다. 하루가 꼬박 걸려 완성된 텐트가 도착하고 일주일가량 걸려 완성한 트레일러에 텐트를 붙이는 일만 남았습니다. 텐트가 망가지지 않도록 펼쳐가며 홀대에 텐트를 부착하는 작업자들. 한꺼번에 대수대가량을 작업하는데요. 미리 텐트에 만들어둔 고정장치를 걸어 홀대에 1차로 부착하고 아래쪽은 움직이지 않도록 나사로 고정시킵니다. 드디어 많은 사람의 수고가 더해져 완성된 폴딩 트레일러 텐트. 이제 4인용. 4인용이요? 네. 넓네요. 4인용. 네. 여기가 이제 침실 공간, 이쪽이 이제 거실 공간. 아, 이게 거실 공간이고. 네. 이쪽이 침실이요? 수납 공간이요. 아, 수납 공간. 텐트 짐을 수납할 수 있게. 고객님 전화 오셔가지고 다치고 있다고 너무 좋다고 이렇게 하실 때마다 그것 때문에 보람도 느끼고 좋습니다. 텐트의 장점에 여러 가지 편의 기능을 더한 제품, 전기까지 사용할 수 있어 찾는 사람들이 더 늘고 있다는데요. 무엇보다 쉽게 펼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자연을 더 가까이에서 즐기고 싶어 선택한 폴딩 트레일러. 지금 이 순간도 누군가의 즐거움이 되어주고 있을 겁니다. 카라반 제작 기술이 발전하며 등장한 새로운 형태의 미니 카라반. 미니 카라반 중에서도 젊은 층이 주로 찾는 예쁜 디자인의 푸티 카라반입니다. 캠핑 트레일러 하면 다 흰색이었어요. 저희는 이제 그런데 차별을 두기 위해서 거기에 이제 좀 컬러를 적용을 했고요. 그다음에 디자인도 그냥 이렇게 사각형 박스 스타일 좀 밋밋한 게 싫어서 저희는 이제 조금 라운드 스타일이라든가 이런 걸 줘서 좀 독특한 디자인으로 개발을 하게 됐습니다. 다른 미니 카라반과는 달리 벽체에도 각재 프레임을 올려 그 위에 벽체를 부분 부분 붙여나가는 방식으로 모양을 만듭니다. 저희는 이 프레임 자체가 뼈대 역할을 하게 돼 있어요. 프레임 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이런 라운드 구조나 이런 게 다 가능한 겁니다. 이렇게 프레임을 만들어 무게가 더 나가는 대신 벽면을 얇은 경량 패널로 감싸는데요.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무게를 줄이면 승용차로도 운영이 가능한 미니 카라반 조건을 갖출 수 있게 됩니다. 면허 없이 운행을 하려면은 750kg에 맞추고 있거든요, 기준을 대부분. 무게는 이제 다른 쪽에서 줄이고 있고요. 프레임이 이제 다 합쳐지면은 그래도 다른 제작하는 카라반이랑 무게는 거의 비슷해요. 패널을 붙인 뒤 나사로 단단히 고정시키고 안쪽엔 가벼운 단열재를 넣어 마무리해서 보온성을 높이는데요. 가볍지만 내구성 강하고 보온이나 방수에도 문제없도록 꼼꼼하게 마감합니다.
저도 이제 캠핑을 하다 입장이라 보니까 사용자 입장에서 어떻게 하면 편하게 사용할까 뭐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리고 내 차 만들듯이 그렇게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한데 아직 많이 부족하지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찾는 사람이 많아질수록 더 다양한 모습으로 진화하는 캠핑용 카라반과 트레일러. 더 작지만 보다 실용성 있게 더욱 편리하게 만들어진 제품 속엔 수많은 작업자들의 고민과 땀이 담겨 있습니다. 중에 어떤 게 제일 맛있어요? 소주. 아, 소주도 많이 먹, 자주 먹어요? 매일 먹어요. 맨날 먹어요. 밥은 어떨까? 이렇게 쉬는 시간에 전화 자주 해요?